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인 이후에 위도 아래도 약간 막혀있는 조금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간밤에는 미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최소한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시장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라든지 PBR 이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기업들의 좋은 실적, 빠르게 개선되는 경기 지표, 백신 처방 이후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악재만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가파르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약간의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또 드렸죠. 종목은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은 종목을 늘릴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시장이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늘려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약간 불안불안하고 고점을 빠르게 치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종목으로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종목이 넘어가게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다섯 종목 안쪽으로 포트를 좀 줄여서 가시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네, 주식시장에서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계속 열릴 거니까요.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공부만 돼 있고 준비만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주식 매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저희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차근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혹은 제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 그래서 제 지난 강의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주린이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 강의 관련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정보들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 벌써 49강까지 왔네요. 네, 49강. 신고가와 신저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이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의는 이제 상한가와 하한가를 통해서 뭐 매매를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상한가와 하한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법적인 강의는 아닙니다만 신고가와 신저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고가와 신저가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강의, 그러니까 1강부터 48강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강의를 해드렸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신고가와 신저가는 의미가 크고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잘못 매매하게 되면 손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중한 한 시간을 할애해서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강의니까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수익은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고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와 신저가의 의미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매매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주식시장에 임해야 하는가, 신고가와 신저가가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강의는 이제 정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의부터 볼게요. 신고가와 신저가 뭐죠? 네, 신은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신. 신고가라는 건 뭐죠? 새로운 고 가격. 새롭게 높은 가격이라는 뜻이죠. 신저가는 뭐죠? 새롭게 낮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신고가부터 볼까요?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네,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할 때 역사적 신고가와 특정 기간의 신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그 주식이 상장된 이래 최고점을 쳤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수가 우상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의 신고가가 있는데 우리가 증권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고가는 뭐냐면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52주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죠? 1년입니다. 그죠? 1년이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1년 동안의 가장 높은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증권 방송에서 뭐 어떤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죠? 근데 1년 동안의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99.9%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방송에서 이 52주 신고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고가에는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특정 기간의 신고가 그중에서 52주 신고가를 많이 말하고요. 뭐 1개월 신고가, 10일 신고가 뭐 그 말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특정 기간의 신고가가 있다는 것. 자 반대로 신저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네, 낮은 주가를 형성할 때입니다. 역사적 신저가와 특정 기간의 신저가가 있습니다. 역시 역사적 신저가는 상장한 다음에 최저 가격.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9.9%는 손실을 보고 있는 가격.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은 가격. 그게 바로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역시 특정 기간의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많이 말해요. 52주 신고가, 네, 1년 동안 최고가다. 52주 신저가, 네, 1년 동안 최저가를 기록했다. 최근에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웬만해선 다 손실이다. 투자 심리가 안 좋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신고가와 신저가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신저가면 어때요?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반대로 신고가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 마이너스가 찍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신고가를 갔을 때, 신저가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차트로 한번 볼게요. 뭐 역사적 신고가인데 뭐 파크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아요. 파란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인데요.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주가는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과거 차트를 쭉 보니까 이 차트에 나온 기간 중에는 이 가격보다 높았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상관없이 네, 웬만해서는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인데 뭐 메리츠 증권입니다. 요 가격을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과거 가격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죠? 과거 가격보다는 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최근 1년은 여기부터거든요. 네, 최근 1년 동안에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1년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샀던 상관없이 수익을 보는 가격.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고가는 아닌 가격. 이게 바로 네, 52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저가를 한번 볼게요. 역사적 신저가인데요. AT세미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주가가 있죠. 최저가 360원. 네.
동전 주가에 떨어진 모습인데요. 요 위치까지 있었던 가격이 과거에 없어요. 그죠? 과거에 없었던 가격의 최저치. 네, 이 종목은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가격,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 네, 역사적 신저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2주 신저가입니다. 요 가격인데 보시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역사적 최저점은 여기서 네, 한번 찍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52주,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가격, 이게 바로 52주 신고가라고, 신저가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 분석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려요. 주식을 잘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서 어떤 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매매를 내가 천부적으로 잘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주식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에 반하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5만 원 하던 뭐 사과 한 박스가 3만 원 합니다. 그럼 득템이에요. 그죠? 좋아요. 당장 사야 돼요. 근데 5만 원 하던 사과 한 박스가 7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비싸서 사기 싫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장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싸다고 덥석 사면 2만 원, 만 원을 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5만 원짜리 주식이 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이 올랐구나라고 팔면 8만 원, 1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사람의 심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팔고 싶을 때 팔지 말고 사고 싶을 때 사지 말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자, 너무 올랐으니 매도, 너무 떨어졌으니 매수다. 단순히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전 강의, 그 추가 매수 강의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그죠? 신고가와 신저가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신고가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최고 가격. 눈으로 봐도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싶은 가격.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격이고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는 가격이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그게 바로 신고가라는 거죠. 반대로 신저가는 뭐죠? 모두가 암울한, 모두가 물려있는, 너무 아픈 가격. 그게 바로 신저가죠. 차트를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일 한번 보세요. 신고가 종목군들을 이제 HTS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5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해서 보시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몇 달 후 결과를 보세요. 신고가 종목들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신저가 종목이 어떻게 됐을지 그 결과를 꾸준히 보시면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더 올라간 경우가 많고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더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높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100%는 없어요. 하지만 70에서 8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죠? 높은 가능성이니까요. 신고가와 신저가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가 볼 땐 70% 이상입니다. 신저가 종목은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70% 이상이에요. 그럼 높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니까 신고가 종목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신저가 종목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다? 사람의 심리에 반합니다. 왜? 신고가는 너무 높아 보이니까 빨리 팔고 싶단 말이에요. 신저가는 싸 보이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투자를 망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항상 심리와 반대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매도하자, 너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자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전에 강의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네, 신고가를 칠 때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신고가를 치고 꺾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거죠.
신저가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신저가를 치고 반등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주식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은 결국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기술적 분석의 90% 이상은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사람이 투자하지 않고 기계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이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은 하나도 맞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뭐 이동평균선, 뭐 고점 돌파 매매, 뭐 반등 매매, 여러 가지 패턴 매매라든지 우리가 보는 각종 보조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은 90% 이상이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그걸 분석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다면 기술적 분석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투자 심리 분석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샀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거죠. 만약에 뭐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투자 심리가 좋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뭐예요? 매수를 하던가 가져가야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여야겠죠. 네. 모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이평선 분석 뭐 이런 것들은 투자자의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라든지 신저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또한 투자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신고가와 신저가의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신고가의 투자 심리부터 한번 볼게요. 네, 신고가는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사람 99% 이상입니다. 그렇죠? 주식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권에 있는 가격입니다. 그죠? 뭐 누군가는 이제 완전 꼭대기에 사서 뭐 수익을 보지 못하고 본전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얼마에 샀냐의 차이지,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고 있냐의 차이지, 1%든 10%든 100%든 수익이 어쨌든 다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라는 게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죠. 물린 사람이 없는데 매물대는 없어요. 우리가 매물이라는 것은 뭐죠?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선, 저항이 되는 매물대. 이건 뭡니까? 물린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본전이 되면 팔려고 하는 그 가격이 매물대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가격에서는 네, 매물대가 돼서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 구간이 오면은 본전에서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 구간을 뚫어버렸다는 건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매수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매물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물대라는 건데 신고가는 물린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작은 매수에도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현재가 창을 봤을 때는 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력한 대량 수급이 팍팍팍 들어오는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내가 맞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수익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최고점에 팔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최고점에 판다는 것은 꺾이는 걸 보지 않고 매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예측 매도예요. 주식은 언제나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주식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운 좋게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계속 맞출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그래서 절대로 최고점, 최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입니다. 아, 그래서 매물대가 없어서 자금 매수에도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이제 5거래일만 볼게요. 5거래일. 5거래일 동안 탕탕 여기서 음봉 나오는 듯 했지만 밑꼬리 달면서 올랐고, 여기서 약간의 장대 음봉, 그리고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양봉까지. 매수 위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투자 심리가 좋아요. 하지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치라든지 이 위치에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운이 좋아요, 일단은. 그죠? 아, 물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매수했겠지만 어쨌든 매수한 다음에 올랐으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투자자는 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는 어떤 심리가 강하게 드냐? 아, 팔고 싶어요. 네. 어제도 팔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저께도 팔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고 더 갈 거야. 참고 참았더니 수익이 여기까지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봉만 봤을 때 이 위치에서는 매도할 위치가 아니죠.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죠. 그죠? 물린 사람이 없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서 뭐죠? 투자 심리가 아주 좋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봉상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할 확률은 대략적으로 70% 이상이에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70% 이상인 종목을 빨리 팔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내가 수익률이 100%면요? 상관없죠. 1000%면요? 상관없어요. 네, 고점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꺾인 다음에 팔면 됩니다. 꺾이기 전에 팔았으면 고점 매도 아닙니까? 맞죠. 맞죠. 하지만 그때는 꺾일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확률만 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냐,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매수 단가는요? 내 평단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계좌 수익이 뭐 플러스 100%가 났어요? 내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어요? 시장은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결국은 모든 주식에 대한 보유나 매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주식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내 매수 평단가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뭐를 항상 강조를 드리냐면 소액으로 해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투자 연습을 할 때는 뭐 그 예를 들면 모의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실전 투자를 처음부터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의 투자구나, 가짜 돈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아무리 감을 잘 잡아도 실전 투자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액이라도 내 진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요. 그게 적은 금액이라도 진짜 돈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늘려가셔도 그 매매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요.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과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과 뭐 1억 원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네, 완전히 다른 문제죠. 100만 원으로 10% 수익 보는 거랑 1억으로 10% 수익 보는 것. 뭐가 더 힘들까요? 1억으로 10%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왜? 내가 100만 원에 매수했을 때는 10% 올라가봤자 수익 10만 원이에요. 5%면 5만 원. 그죠? 그래서 5% 올라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수익 5만 원밖에 안 난 거. 더 가져가지 뭐. 이러면서 수익이 엄청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억 원은 아니에요. 1억 원 같은 경우는 5%만 올라도 얼마예요? 500만 원 수익입니다. 만약에 오늘 1억 원어치 샀는데 내일 5%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익이 500만 원이에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엄청 팔고 싶어요. 한 달 월급 정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죠? 하지만 그걸 가져갔을 때는 10%, 20%, 30% 수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죠? 투자 판단은 액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종목을 100만 원어치 샀건, 1000만 원어치 샀건, 1억 원어치 샀건 상관없어요. 그 종목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는 결국 이 종목이 기술적 분석상, 실적상, 모멘텀상, 수급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으면 가져가는 거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으면 매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순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시면서 점점 더 액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대신 액수를 늘려간다고 소액으로 했을 때와 큰 금액으로 했을 때 매매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건 그냥 갈대 같은 투자자인 겁니다. 소액으로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액수를 늘려서도 내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실제 계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심리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은 앞 강의를 통해서 정말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고요.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를 잘 잡냐 못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심리 강의도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기초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뭐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내 매도하는 게 아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액수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패턴이 달라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얼마에 매수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냐, 하락 가능성이 더 높냐,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론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려면 잘 안 돼요. 눈앞에서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그 가격에 집착하지 않고 위치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주식시장에 살아나면서 수익이 크게 날 종목을 빨리 팔지 않는, 빨리 팔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손실이 크게 날 종목을 미리 손절매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함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일봉인데요. 일봉상 이렇게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떠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윗꼬리도 없고 밑꼬리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죠? 다음 날 출발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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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자, 이 종목은 종목명도 모르고요. 이 종목이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수급도 몰라요. 자, 거래량도 제가 넣어놓지 않았죠. 거래량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봉상 이렇게 다섯 개가 떴습니다. 이 경우에 이 여섯 번째 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물론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복합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봉상 양봉 다섯 개가 떴습니다. 그 다음 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주가는 다음 날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건 실제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참 공부를 할 때 차트를 정말 엄청나게 돌려봤어요. 하루에 1000개, 뭐 2000개, 몇 시간씩 걸리죠? 그런 작업들을 몇 달, 뭐 1년 넘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딱 보면 이게 어떤 패턴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머리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봤는데요. 실제로 HTS의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고 양봉 5개가 뜬 날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음봉이 떴을 수도 있고 양봉이 떴을 수도 있고 윗꼬리가 달렸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많아요. 하지만 이 전날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가능성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거 동전 던지기 아닙니까?
50% 확률 아닙니까? 어차피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네,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니까요. 네, 높은 확률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단 양봉 5개를 때리면서 꼭 5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양봉 3개면 그 다음날 양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봉 10개면 그 다음날도 양봉일 가능성이 어쨌든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진짜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HTS에 관심 있는 종목들 혹은 어떤 종목이든 랜덤으로 돌려보시면서 양봉 5개가 뜬 날, 그 다음 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꺾였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실제로 추가 상승한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위치에서 샀으면 여기까지 주가 올랐을 때 팔고 싶어서 미쳐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수익이 난 것은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크고 마이너스가 난 것은 끝까지 가져가라는 욕구가 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을 뒤집으셔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그 차트인데 차트를 제가 선으로 나타냈어요. 이게 보시면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리면 한 요 정도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닿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꼭지점에서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않죠. 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보통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위치에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갈 가능성과 밑으로 갈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더 높아요. 60% 이상은 돼요.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지지가 나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은 모든 투자자가 차트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도 이 위치에서는 아 이게 눌림목이구나 라고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홀딩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홀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위치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위치부터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지만 이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그런지는 한번 볼게요. 자, 상승 추세라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도 수익이고 다 수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 산 사람도 손실. 이 구간에서 산 사람은 손실이에요. 하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이 고점이 돌파되면서 여기서 손실받던 투자자는 모두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 분석상 뭐예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의 매수 타이밍이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뭘 써드렸냐면 손실 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주식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으면 그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손실을 본 사람의 범위가 크고 넓으면 그리고 심지어 손실을 봤었던 때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그건 안 좋습니다.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주식이 하락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으면 그 주식은 꺾이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까지 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 이 위치에서는 투자 심리가 어때요? 좋아요. 왜? 왜 좋을까? 이 위치에서 물린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뿐. 나머지 여기 어디서 샀던 상관없어요. 다 수익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만 딱 손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투자 심리가 안 꺾였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 고점을 치고 여기 고점까지 돌파를 해내면 어때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손실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 돌파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부분을 볼게요. 주가가 꺾여서 내려갔어요. 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런 위치부터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 여기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지금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다 손실이에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만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매수한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이 구간의 거래량도 막 터져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거예요.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본 사람이 많은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 살짝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네. 왜 추세가 꺾이는 종목을 팔아야 되고 왜 돌파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결정날 건데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바로 수익으로 다 돌고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이만큼 물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하락할 때 손절, 상승할 때 보유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차트로 한번 볼게요. LG화학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제 기초 강의를 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치고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다 투자 심리가 좋아요. 자, 이 가격을 볼게요. 이 앞에 샀던 사람들 다 수익이에요. 그죠? 이 가격을 볼게요. 이 위에 샀던 사람들은 일단 손실이에요. 하지만 이만큼이 수익이에요. 아직 투자 심리가 안 꺾였어요. 또 바로 올라왔죠. 그런데 요 위치, 추세선을 깬 이 구간에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손실이에요. 손실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 추세선을 깨면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볼 때는 이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나 그걸 먼저 파악하세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요. 네, 한컴 위드란 종목인데 제가 이제 추세선 그을 때 추세 강화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제 강의는 항상 이전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약에 처음 보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제 지난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제 지난 강의를 보시고 이 강의를 보셔야 순서대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으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죠. 여기서 추세가 강화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위치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아주 좋아요. 왜? 어디서 샀든 상관없이 다 수익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위치부터는 어때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에요. 투자 심리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이 위치에서는 어때요? 이 위치. 이 위치에서 추세선을 깬 이 위치에서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네, 다 손실이에요.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건 팔지 말고 깨지는 건 팔자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안 판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봉에서는 한 반 정도는 매도하고 갈 수도 있어요.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면. 왜? 이게 지금 양봉이 뜨다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20%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슈팅을 보였어요. 한 요 정도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단타가 들어옵니다. 단타가. 그럼 여기나 여기 이 위치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단타 성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쭉 가져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단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버슈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단타는 이제 큰 수익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죠. 짧은 시간 내로 짧은 수익을 먹고 바로 빠지겠다. 요게 이제 단타란 말이에요. 데이트레이딩, 스캘핑, 뭐 단타 이런 세력들이 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원래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 위까지 오버슈팅을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날 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써드렸는데 단타 수급의 과도한 유입으로 차익 매물 압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장대양봉을 띄우는 경우에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왜? 급등 세력이 갑자기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 삼아서 상한가까지 갔으면 팔 필요 없습니다만 네, 상한가를 못 갔으면 줄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신저가의 투자 심리를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툭툭툭 떨어지면서 여기서 반등한 척했지만 확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매수 위치와 관계없이 대부분 투자자의 대부분 투자자가 네, 손실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엄청 많죠. 여기서 살짝 반등할라 치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매물을 확 던지고 요 정도까지 반등할라 치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매물을 확 던지고 여기까지 반등할라 치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매물을 확 던지고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겪어내고 올라가기가 확률상 쉽지 않은 거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5일 연속 음봉이 나온 거예요. 5거래일 연속.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까랑은 반대겠죠? 그 다음 날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충 생각할 때는 한 60% 정도의 가능성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차트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온 날 보세요. 그 다음 날도 음봉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 최소한 양봉을 보시고, 그죠? 양봉을 보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법이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와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이전 강의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 관련된 강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관련해서 뭔가 궁금증이 있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저의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난 강의 올려드리고 시황 관련된 교육 내용들 풍부하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저가의 투자 심리까지 봤고요. 요거는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요런 위치에서 샀을 경우 계속 떨어지면서 다 물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 기점에서는 일단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적어도 60% 이상으로. 하지만 이 구간을 겪어내고 올라갔다. 이 경우에는 아까랑은 반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웬만해선 다 물려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기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 심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위치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인 겁니다. 손실 본 사람보다 수익 본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악화해서 호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추세 매매에서 요 고점을 돌파해내는 시기를 뭐죠? 네, 매수 맥점으로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왜 매수 맥점인지 네, 이게 중요해요. 요 꼭대기에 산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여기 샀는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니까 아우 이거 왜 이래? 했는데 다행스럽게 돌려내면서 이 위치까지 뚫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 위치 오면은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마음고생했다 본전 오니까. 근데 그 위치도 겪어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새로운 힘이 들어왔다. 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랑 이제 똑같습니다. 상승 차트에서는 수익 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하락 차트에서는 손실 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제가 이 차트에는 거래량을 넣진 않았어요. 차트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거래량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팍 터졌다. 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를 돌파해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이 거래량 관련된 강의를 계속할 건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을 돌파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가격을 돌려낸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악화해서 호전으로 바뀌는 초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다 물려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죠. 단 며칠 만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다 돌립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요때 엄청나게 매도를 했을 겁니다. 여기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죠? 이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나온 거래량일까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던진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래량을 다 소화하고 뚫고 나갔죠. 그건 뭐죠?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거죠. 뭔가 호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이유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물린 수급을 뚫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꾸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팍 치면서 이 물렸던 사람들이 손실에서 수익권으로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무려 네 달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한 방에 손실을 다 메꾸고 수익으로 돌아요. 이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안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물린 매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불구하고 뚫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부터 투자 심리는 바뀌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급락 신저가인데요. 아까랑 또 반대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 강의는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했고 하한가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위치에서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치에서 물렸다면 일단 당장 보유했다가 다음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살짝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죠. 근데 보통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된다면 한 이 정도까지밖에는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짝 올라올 때 매도를 해야겠죠. 제가 예전 강의에서 그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 급등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 호가가 엄청 약하고요. 매도 호가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가로 밀어 올려 붙였기 때문에 밑으로 매수 호가를 거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 매도 호가는 위에 걸어놓은 물량이 많으니까 빵빵하죠. 그래서 살짝만 매도가 돼도 훅 밀려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현재가를 밑으로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매수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갖고 매도 호가가 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매수 호가는 이만큼 두껍고요. 그래서 작은 매수만 나타나도 그 매도 호가를 쭉쭉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안 맞아야겠죠? 이런 음봉은. 네, 맞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하한가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장대 음봉, 뭐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5%든 10%든 반등할 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밑에 글에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 수급의 과다 유출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급락을 맞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락을 맞았으면 다음날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이제 기법은 아니었어요. 네, 기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고가와 신저가, 상승추세, 하락추세, 연속 양봉과 연속 음봉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고 어떨 가능성이 높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양봉 5개가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양봉 5개가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뭐라 그랬죠? 양봉 5개 다음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 양봉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양봉이 많이 떴고 꾸준하게 상승했고 절대적인 가격이 만 원에서 5만 원이 됐고 10만 원이 됐고 이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에 카카오 같은 것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까지 하고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위치에 주목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고가와 신저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홀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네,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강부터 차분히 여기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그만큼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1강부터 편안하게 보실 분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고가 신저가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